전 세계가 주목한 미국 대통령 선거.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원도 뽑았습니다. 오늘 따따시에서는요, 미국 상하원에 대해서 쏙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의회는 상하원제, 즉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 건국 과정에서 각 주의 대표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와 인구가 적은 주에 똑같은 권리가 주어진다면 다수결의 의미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수와 상관없이 의원을 선출하는 상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이 생겼습니다. 상원은 주마다 무조건 두 명씩 뽑습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니까 총 100명이 되겠죠. 임기는 6년입니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주마다 인원이 정해지고 50개 주를 다 합친 총 의원은 435명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53개 의석, 뉴욕주는 27개 의석, 몬타나주의 경우 1개 의석 등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이 배분됐습니다. 상원은 3분의 1씩 나눠서 2년마다 선출되는데요. 올해는 35석입니다. 하원은 짝수회마다 전원을 새로 뽑습니다. 올해 435명 모두 선출되는 거죠. 상원과 하원의 입법 권한은 대등합니다. 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상원과 하원 모두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요. 다만 권한의 영역이 다릅니다. 상원은 국방 문제를 다룹니다. 외국과 맺은 조약에 관한 승인권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에 장관, 대법관 등 관료 임명 동의 권한도 있습니다. 하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세금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하자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탄핵 결정권은 상원에게 있는데요. 작년에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무산된 적이 있죠. 상원과 하원은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어디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따따시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미국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